옛날에 이거 찌어 먹고 와서 알아야지. 많이 하셨죠? 네. 힘드시지 않아요? 계속하면? 힘들었죠. 그죠? 그러면 이거다 할머니가 끼니 하시려고 몇십 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. 네, 네. 그냥 요즘에 네. 그냥 믹서기랑 부르르 가면 다 땡인데. 옥수수야, 옥수수야, 잘 빠져라. 옥수수야, 옥수수야, 잘 빠져라. 잘 빠졌나? 오, 네. 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. 둘 똑같이 발이 맞아야 박아서 아직 이제 똑같이 맞아서 혼자 찌는 건 뭐하다. 이거 한번 누가 이거 쓰는 거 한번 해봐. 누가 한번 밟아봐. 내가 이거 해줄게. 하나, 둘 똑같이 찌대 이제. 오, 힘이 너무 센 것 같아 우리. 파워가 달라. 네. 하나. 야 잘하네. 잘해요? 다행이다. 조마조마했거든. 언니 오티리 방아 처음 봤잖아. 해보니까 어때? 헬스타랑 가도 될 것 같아. 이것도 좋아. 이건 또 하체 운동이야. 맞아, 하체 운동. 맷돌은 팔 운동. 팔 운동. 아 그리고 이게. 이렇게 빠는 게 재미도 있긴 한데 약간 역사 공부하는 느낌? 나는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. 그지? 우리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야. 우리 막 할머니 그러면은 디디방아 옛날에 빠으셨잖아요.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? 뭐 애 먹고. 애 먹고. 먹고. 힘들고. 힘들고 뭐 하나. 수수 빠또 해먹고 뭐 여러 가지 해먹었지 뭐. 그때는 혼자 하셨죠? 올메이드도 봐도 언제 막. 옛날에 범이 언제 같이 뛸 때요. 키가 이게 저 개고와가지고 박 올라가지 않아. 아이고. 이 사람 조만 조제 물도 조그만 이런 게 먹고 그래. 아 그죠? 할머니가 밟고 여기 와서 쓰러지고 이렇게 하셨어요? 혼자서? 난 내 혼자서요. 이거 찌메요 씨로 이게 놈이래. 와 지금 셋이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. 어제 오늘 봤네요. 우리 아버지가 옳지 좋아한다고 할복 하라 해가지고 맷돌이 갈아가지고 했겠어. 할아버지가 올챙이 국수를 좋아하셔서요? 네 우리 아버지가요. 아 할머니네 친아버지가? 네 친아버지가. 몇 살 때 하셨어요? 10살 때 했는데. 어머 10살이요? 10살 초등학생이잖아. 애한테 뭐라 한다 옳지 해달라. 그래 가지고 해달라 했는데요. 이 끼리기 잘못 끼려가지고 설 끼리는 옳지를 한 개 다 풀어지고 다 풀어지대요 아주. 이게 잘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. 안 돼요. 예. 네. 잘 맞아야 되고 끼리기도 잘. 이거 끼리기 잘 끼려야 돼요. 그래야지 국시처럼 아주 쪽지 빠지도 잘 빠야 네. 되고요. 아니 열 살에 어떻게 이거를? 아니 그래도 하라요. 그런 애들 하리 잘 됐다. 열 살 아무것도 못한 나이인데 애긴데.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그래가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. 제일 배웠잖아요. 시험을 하는 거. 18살 때. 저도 18살이요. 아 할머니도? 할머니도 그래. 그러면은 되게 동병상련이잖아요. 할머니 이렇게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근데 동안이 일하는 건 불쌍하지 뭐. 불쌍했어요? 할머니 생각도 났겠어요. 할머니 좀 한동네, 한동네에서 왔어. 우리 진짜. 아, 한동네에서. 아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아셨던 사이예요? 알지요. 뭐. 다 그랬어요? 웃어야죠. 아, 할머니 왜 우세요? 저 개명을 하고 나가면 참 고생 많이 했어. 할머니도. 그치, 예전 거면 한 동네에서 알잖아. 네. 다 아시죠, 그러니까? 다 알지. 뭐, 지집 온 것도 아우, 지집 사세가 다. 10분이 넘게 먹으려면은 이거 갖다간 책도 없었겠네요? 네, 안 되죠. 그럼 얼마나 많아? 이거에 몇 배? 한 3대. 3대? 이거 도매 해야 돼요. 서너 면 둬야 되는 거예요? 도매 해야 돼요. 도망가거든. 내가 도망갔지. 지방 같은 도망갔지. 뭐 심파지 뭐.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슬픈 얘기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내가 하세요. 아직 고사 얼마나 많이 했다고. 할머니는 왜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세요? 이거 봐 지금도 웃으셔. 짜증나요. 짜증이 나서 웃지 뭐. 짜증이 나서 웃지. 아니 할머니 어떻게 짜증이 나면 보통 화가 나고 이러는데 네, 웃으세요? 눈물이 안 나오죠. 그때에 눈물이 나오죠. 얼마나 우셨길래. 급하면 눈물도 안 나요.